음악은 사람들을 맺어주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안녕. 거기다 지휘자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행운까지 얻었는데요. 뭘 보여주려고? 뭘 보여줘야 되죠? 아, 네가 보여주고 싶은 거, 네가 곡 쓴 거. 어? 저 곡 쓴 게 없는데. 피아노는 오래 쳤어? 7년? 7년, 그럼 피아노 엄청 잘 치겠네. 아니에요, 못 쳐요. 되게 못 쳐요. 인생의 회전목마. 그럼 이게 원래 곡이 있는 건데 이거를 네가 따로 곡을 편곡을 한 거야? 아니면 지금 이거를 바꾼 거죠, 좀. 바꾼 거야? 아, 그래? 기대하지 마세요. 어느 때보다 떨리는 순간 태우의 여섯 손가락이 조심스레 움직입니다. 지휘자 선생님의 눈도 태우의 손에 집중합니다. 브라보. 지금 왼손으로 쳐야 될 거를 지금 왼손이 상황이 안 되니까 오른손으로 해서 이렇게 또 치네. 네. 야, 대단한데. 어? 이 음이 뭐야? 온 김에 음감 테스트까지 해보는데요. 자. 미? 자, 그다음 맞았어. 다음 번만요. 다시 한 번? 네. 솔. 솔. 다시. 자, 어? 선생님이 지금 스케일을 자 이런 걸 처음 해보지. 스케일은 배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네, 테스트를 처음 해보지. 그러니까 좀 긴장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훌륭한 작곡가가 되려면 곡을 많이 들어야 돼. 또 곡을 많이 들어야 되고 뭐 많이 피아노도 벌써 7년 쳤다고 하니까 많이 듣고 많이 연습했겠지만 그리고 또 옛날 음악가 그러니까 피아니스트 중에서도 2차 대전 때 팔을 잃어가지고 한 팔로만 연주하는 유명한 또 피아니스트들도 있어. 그런 사례도 있고 한 손을 위한 피아노 곡을 쓴 것도 있지. 피아노를 이미 지금 칠 줄 아니까 잘 치니까 더 곡 쓸 때 훨씬 더 유리한 거지. 피아노를 잘 못 치는 친구보다 훨씬 더 유리한 거야. 알았지? 네. 책을 많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해. 자기가 작곡을 해서 창작을 한다고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좀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우리 오케스트라에 있는 아이들이나 우리 음악을 하는 연주자들한테 또 좋은 그런 한 예가 될 것 같네요. 큰맘 먹고 친구에게 조심스레 손을 내밉니다. 처음으로 생일 초대를 했는데요. 태우에게 용기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도 친구들이 올 생각에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태우는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초대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학원 친구들. 선물을 가득 안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야, 쓰레기 봉투야? 아, 이런 여자인. 야, 이거 우리도 한 먹자. 배고프다. 배고프면 이걸 먹어. 야. 요즘 유행한다는 쓰레기 봉투 선물이 그저 신기한 태우. 먹어. 우와, 진짜. 우와, 진짜. 이거 다 3만 원. 우와,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나 좋아하는 거 있다. 어머, 너무 예쁘다. 엄마와 동생이 직접 만든 케이크까지 대령하고 친구들과의 시끌벅적 축하 파티가 시작됩니다. 다 쓴 거야. 봐봐. 고마워. 반응이 시원찮아. 야, 새롭게. 선생님 어때요? 완전 예쁘죠? 어. 봐봐. 제가 이거 다 제작한 거예요. 야, 처음으로 받아보는 친구들의 정성스러운 대형 카드. 진심이 담긴 문구 하나하나를 마음에 담아봅니다. 네. 그만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쳐줘. 우리처럼 꽃다운 나이에 어울리는 리버 필라멘 뭐였지? 리버 필라멘 모시기. 싫어 나 그거.